선생님 욕을 갖고 그렇다. 또 편집해야 되겠나.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윗상자 쓰고 우에 큰 경상도 말아. 똑같잖아. 경상민국의 표준어가 일부 일본에 들어가 있다.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언어사에서 몇 개의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오늘 그쪽에 다 기원했다 이런 식으로 침소봉대하는 아마추어 언어학자들이 많은데 매우 잘못된 거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현대 조선어, 그러니까 한국어에도 연지곤지 이거 흉노어입니다. 이거 연지곤지 흉노어. 몽골어 계통에서 온 단어, 우리 같은 경우에 흉노어에서 온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 그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은 한국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그런 타민족 언어는 한 수십 개쯤 될 거야. 인도어가 인도 쪽이 가장 많긴 한데. 자, 죄송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렇게 경상도어가 들어가요. 그리고 next 가쿠 가쿠 쓰다 초가 스시. 자, 한 번 더 스시. 스시. 자, 주의할 부분 이렇게 하지 말았지. 스시 하지 말라고 그랬어. 스시. 자, SII가 아니고 SHI입니다. 자, 스시를 공부해 보자. 스시. 스시. 스시 공부. 스는 뭐고 시는 뭐? 스는 뭐고 시는 뭐? 시는 죽다. 아. 모르겠어요. 스는 뭐? 초. 정답은 초. 초입니다. 스. 그래가지고 얘들은 한 글자로 말을 해. 식초를 가져와라 할 때 뭐 식초를 뿌려라. 스오 카케테. 스. 한 이름절이. 스. 스. 예? 한 개 명사. 정말 짧은 말인데요. 일본 애들도 한 분? 한? 글자 하나랑 한 문절이요. 음절 수는 문절 똑같아. 발음과 속도랑. 오늘 이부 글자들, 오늘 키리랑 다른 것들이지. 요음 같은 경우는? 어? 요음. 요음은 촉은 요음. 아, 야유요. 요의 한 문절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네 개 달라지. 이렇게 되면 한 개. 캬. 네. 그 다음에 초금도, 초금은 장음처럼 반박 정도 길어지는데 이거 한 개가 아닙니다. 이런 초금 같은 경우도. 좋은 질문이고. 자, 스시를 먼저 공부를 할게. 스시. 스시. 스는 초. 자, 일단 아주 짧은 한 글자가 식초라. 우리는 초 라고 보통 한 글자로 얘기하는 경우 별로 없어. 초치지 마라 할 때 왜 초라고 한 글자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 다 식초라고 그러지 일상생활에서. 쓰도 말이야. 시는 뭐냐? 메시. 리오넬 메시가 아니고 밥. 지은 밥을 메시라고. 고하는 말이야. 아, 아주 좋은 질문인데. 고항은. 손오반. 손오반의 이름이 손고항이지. 손고항. 고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항은 이거 전에 얘기했을 거야. 배고글자 써주면 돼. 임금이 드시는 밥이 어반이야. 어반. 네. 우리를 치면은 진지 느낌이야. 그러니까 임금어가 아무 때나 남발이 되면서 고항 그러면은 우리를 치면은 진지 정도 레벨을 갖고 오뎅화 어전화야. 어전화. 그 다음에 어검. 어검은 곡행 이렇게 안 하고 밑쓰르기야. 미 밑쓰르기. 발음의 본신 봤나? 네? 루로노 켄신 본 적 있나? 아요? 일본 만화 본게 별로 없네. 이해 잘 안 돼.
더 많은 일본 만화 어필이 되면 애들 비디오를 보도록 해. 애들 비디오 보면 이제 그럼 일본어 보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데. 어 그래? 그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렇구나. 미츠루기 요거는 어금을 쓰고 고유를 써버렸다. 네. 비천 루로노 켄시에 나오는 비천어 본류 같은 경우에 히텐 미츠루기 루라는 류 루인 아니고 루인은 종류고 유파는 아 이게 힘드네. 깜짝까지인데 유파할 때는 나갈의 흐름이라 그래. 이건 류로 있고 류야 류. 미츠루기 류. 그 다음에 종류할 때는 종류할 때는 루이라고 해요. 루이 종류는 그러니까 우리 한글 도구 한글 도구만 한자 다 류인데 얘네는 루이가 되는 경우, 또 류가 되는 경우. 이런 게 세세하게 좀 달라. 그대로 똑같지 않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어떤 애를 류로 쓰니까 우리말 류는 다 류겠지. 아니, 저는 그렇지 않아. 비천어 본류, 히텐 미츠루기 류. 그래서 자, 이 영어는 이제 캡장 류가 되는 거지. 캡장, 캡장의 유파.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도 유파란 말을 정말 즐겼어. 공부, 일, 기술. 자 돌아가서 메시는 박정동고 고왕은 진지정부. 그다음에 오뎅왕 어전왕, 어전왕. 미쓰르기 어검. 임금 있으신 아주 대단한 물건을 높임으로 해서 상대를 높여주는 그런 방식을. 일본어에서 사용하고 있다. 자, 스시 듣고 스쿠에 스쿠에 뭐지? 스쿠에 스쿠에 탁자 책상 스쿠에 means table. Next one. So how you say the dog in Japanese? 이누 이누 맞죠? 이누. How about drawings? Drawings. Drawing? 아. 그림 그리냐? 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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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에와 한 글자 한 글자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제 체인 콤보, 체인 리액션을 보케뷸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는데 볼까? 카쿠가 뭐였지? 기억납니까? 카쿠? 쓰다. 그렇지. I'm sorry. 그림 그리다는 에 자 여기랑 여기 하면 에카크 이렇게 안 하고 얘들은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때문에 에앙크로 바뀝니다. 에앙크 에앙크 어 이런 이런 결합하면 그러면 지금 잘 모르는데 저거 초 가 저거 가 어 가 에앙크 에앙크 에앙크가 뭐냐? 그림 그림. 엠아프가 그림. 자, 정리됐습니까? 네. 아, 여기 등이 나왔구나. 엠아프. 엠아프. 그림 쓰다지. 그림 하여튼 그림 쓰다. 쓰다 그림 붙이니까 엠아프. 그림 그리죠. 카쿠. 물론 쓰다를 그건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리다. 그림. 하여튼 요거는 글씨서를. 아, 글씨를 쓰다 하면 뭐 글씨를 그리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그 편하지. 그림에는 에. 그림에야. 그림 그리다. 글씨 그리다. 그래가지고 에 이게 한 글자다 보니까
에 그림 이렇게 아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영어도 하는 것보다 더 짧아. Picture, drawing 그거 더 짧아. 에만 알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쓰지 못해. 앵아쿠 봐봐. 앵아쿠는 알아서 쓸 수 있지. 네. 사실 동사 마찬가지야. 카쿠, 앵아쿠. 일본어 같은 경우 기본형 백날어라도 기본형 가지고 쓸 일이 없어. 그럼 그림 그리다 라는 말을 어디다 쓸 거야? 그려라, 그립니다, 그렸지 이런 걸 알아야 쓸 수가 있지. 기본형 동사 기본형은 공부를 해봤자 쓸모가 없다. 그 다음에 단어도 복합 단어로 쓰이는 단어를 잘라가지고 외우는 것도 아무 쓸모 없다. 자, 한 예를 좀 더 들어줘야지. 저 같은 경우에는 자, 애는 이렇게 써요. 애. 자, 애는 이렇게 쓰는데 애. 해를 쓰고 애를 쓴 애라고 부르는데 이런 게 있어. 구가 무슨 구지? 자, 구 요 도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에노 무 똑같아. 에노 무 자 뭐지? 뭐냐? 그림 도구인데. 아. 그림 그리는 도구니까 뭐 부 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요거는 물감 현장에. 물감 현장에서 에노구로 말해 줄게. 오케이. 네. Did you get it? 네. 자, 에노구. 하면 돼. 왜 나이스. 자, 연못 뭐라고 하지? 연못. 이케. 이케. 그 자리. 자리? 응. 결석으로. 케 결석. 결석. 한자를 먼저 알려고 하지 말고 얘들이 부르는 그 일본어 소리를 먼저 도구를 알아야 되지. 결석하면 일본에서 캐스키. 저거 한국어 욕 같은데 약간 조금 다릅니다. 캐스키 하면 결석. 캐스키. 그러니까 결국 자리석은 뭐로 익히는 거야? 새끼. 손. 태. 태. 자, how about the cat? 내꺼. 그 다음에 많다. 많은. 뭐다? 여기서 연습하실래요? 예. 몇 차례, 한번 들어. 예. 아, 감사합니다. 야, we are refugees. Refugee? 아니, 포토스 아니고. 예, we are refugees. 아니요, 왜 지금 서버선 좀 너무 또 북적북적거려가지고요? 네, 아니 이걸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네. 형도 영업 수업 받으러 나오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하실래? 예. 네. 조금만 연습만 해보죠. 오늘 연습만 수업보다는 프랙티스 하는 거죠. 예. 자, 형 잠시 자 끌 테니까 저 통과하십시오. 예. 예. 그렇죠. 아, 안 어차피 안 나온다. 얼굴 안 나온다. 예. 네. 오케이. 아, 좀 하시죠. 안에 계신다. 예. 예. 자, 많은 많다. 많은 많다. 응. 이빨. 오이. 오. 오가 이 감탄사 같은 느낌인데 일본에서 많다라는 개념을 써요. 자, 오를 자 이해하는 한 가지 접근방 부분. 오가 많은. 일본어에서는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 다이오? 도 맞아. 근데 고유어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안 불렀어. 고유어가 따로 있어. 한자 도구는 안돼. 이걸 뭘 불렀냐? 오키미. 오키미. 왜요? 그 얘들 고유어예요. 얘들만 고유어. 한자 도구만. 그 이두 형찰 같은 게 써놓고 자기도 고유어를 막. 그러니까 자기들 고유어가 이게 먼저고. 그때 신학할도 없었단 말이에요. 뭐 7세기, 6세기, 5세기 문자가 없었어요? 한자 빌렸어. 그 밖에 한 시작한 자체가 가타카나도 없어. 그래놓고 자기들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가지고 한자 이거 붙이고는 오키미. 오키미 적용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여기
지랄.